상상해 슈비두밥 투하 슈비두밥 소서 사비두밥 두두루두 두비두답다 두. 예, 반갑습니다. 신호식입니다. 9월 30일 신장내과 초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고체 진단에 대해서 그 이낙연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고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선생님 그 자료 공유하시면 됩니다. 예, 교수님. 잠시만요, 교수님. 이게 잘못된 거. 예, 잘 보입니다.
네, 초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초독의 주제는 사고체 질환입니다. 사고체 손상을 유발하는 원인은 면역학적 기전과 비면역학적 기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면역학적 기전은 사고체 손상의 주기전으로 작용하며 크게 항체 매개 손상과 세포 매개 손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체 질환은 신장에만 국한되어지는 1차 사고체 질환과 다른 전신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사고체 질환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사고체 손상 기전은 면역학적 기전과 더불어 당뇨병, 고혈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사고체 질환의 임상 증상 및 일반적인 치료를 살펴본 후 성인 신증후군에서 가장 흔한 멤브레이너스 네프로패시와 소아액에서 흔한 미니멀 체인지 디지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고체 손상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임상 소견은 단백뇨, 혈뇨, 부종, 고혈압 그리고 신기능 감소입니다. 특정 사고체 질환 환자에서는 이러한 임상 소견들이 임상 증후군으로 발현하며 임상 증후군에는 무증상 요 이상, 유관적 혈뇨, 신증후군, 신염 증후군, 급속 진행 사고체 신염 그리고 만성 사고체 신염이 있습니다. 사고체 질환 합병증 중에 상당수가 임상 양상의 결과로 이러한 합병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질병의 경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뒤에서 각 증상별 치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중후성 부종의 관리입니다. 네프로틱 신드롬에서 상당한 부종과 체중 증가가 흔히 나타나며 이로 인해 혈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치료의 주된 방법은 나트륨 제한과 이뇨제입니다. 나트륨은 하루에 1.5에서 2g 또는 60에서 90mm 정도로 제한합니다. 이뇨제의 경우 루프다이유레틱스가 첫 번째로 쓰이며 1일 2회 투여가 선호됩니다. 신중후군 환자는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이어도 흔히 이뇨제 저항성을 보이는데 루프다이유레틱스와 시아사이드 유사 이뇨제를 결합하는 것은 여러 부위에서 나트륨 흡수를 차단함으로써 이뇨 저항성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경구요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알부민 혈증이 있는 이뇨 저항성 환자의 경우 IV 알부민을 추가해볼 수는 있으나 대부분이 소변으로 빠르게 배설되며 혈장 알부민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입니다. 고혈압과 단백뇨의 치료입니다. 혈압 조절의 목적은 고혈압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GFR의 손실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체중 감량, 운동 등 생활습관 치료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단백뇨의 감소는 1차 질환의 조절, 사고체 고혈압 및 포도사이트 손상의 감소를 반영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연구는 단백뇨가 0.5g/day 미만으로 감소되면 신장 기능 상실을 대개 예방할 수 있다고 하고 1에서 1.5g/day 미만으로 감소되면 진행이 느려진다고 합니다. 단백뇨를 줄이는 데는 ACE 이니비터 또는 ARB가 1차적으로 사용되는데 용량에 비례하여 단백뇨를 최대 40에서 50%까지 줄일 수 있으며 ACE 이니비터와 ARB가 차이가 있다는 저명한 증거는 없습니다. ACE 이니비터와 ARB의 병용요법은 추가적인 단백뇨 감소 효과를 보일 수는 있지만 임상 연구에서 급성 콩팥 손상 및 고칼륨 혈증의 증가가 확인되었습니다. 단일 요법으로도 ACE 이니비터와 ARB는 GFR을 낮추고 실험 크레아티닌의 10에서 20% 정도의 증가를 보이기도 하지만 실험 크레아티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약물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ACE 이니비터나 ARB 투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이렉트 레닌 이니비터 또는 미네랄로코티코이드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는 저용량 ACE 이니비터, ARB, MRA 또는 DRI조차도 투여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딜티아젬이나 베라파밀 같은 넌디하이드로피리딘 CCB가 단백뇨를 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고지혈증 치료입니다. 네프로틱 신드롬 환자의 고지혈증 치료는 일반적인 지침을 따르고 동일한 지질 강화제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심혈관 질환 감소 또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위험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고지혈증 치료가 가장 중요한 경우는 사구체 질환 완치가 되지 않는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의 다른 위험 요인이 함께 있을 때입니다.
먼저 지방과 콜레스테롤 식이 제한만으로는 최소한의 효과만 있고 스타틴은 부작용이 적고 효과적이지만 GFR 감소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스타틴을 다른 약물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한데 특히 칼시늄린 이니비터와 함께 사용할 경우 근육통이나 근염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프로틱 신드롬에서 혈전증의 위험은 진단 후 6개월 이내 일반 인구보다 높으므로 이 또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부정맥 혈전증과 신정맥 혈전증이 가장 흔하며 폐색전증도 증상 없이 흔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혈전증은 MMN에서 가장 흔하지만 MCD 등 다른 사구체 질환에서도 발생합니다. 헤파린 또는 그 유도체 와파린이 예방 및 치료에 이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염 예방입니다. 네프로틱 신드롬 환자의 경우 침습성 폐렴 구균 감염 위험이 증가하므로 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13가 단백결합 백신을 먼저 접종하고 6에서 12개월 후 23가 다당류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생백신 접종은 면역 억제제 사용 중에는 금기이며 스테로이드 용량이 20mg 미만이거나 면역 억제제 중단 후 적어도 1에서 3개월 후까지 접종을 연기해야 합니다. 보체기량제를 쓰는 경우에는 수막 알균 백신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기간 동안에는 유모시스티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트리메토프림셀판 메톡사졸을 투여해야 하며 이는 리톡시맙과 같은 다른 면역 억제제 사용에도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MN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멤브레이너스 네프로패시는 서구에서 성인 신증후군의 가장 흔한 질환으로 원인에 따라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09년 M타입 PLA2 리셉터에 대한 혈청 항체가 1차성 MN 환자의 약 70%에서 존재함이 보고되면서 PLA2 리셉터가 발세포에 존재하는 원인 항원으로 밝혀졌고 THSD7A도 약 5% 정도에서 원인 항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최근 NEL1, 세마포린3B 등 새로운 원인 항원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2차성 MN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질환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MN의 병리 소견입니다. 광합현미경 소견은 모든 사구체에서 광범위하게 기점막의 비유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기에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진행되면 파스 염색 등을 통해 사구체 기점막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버 메세나민 염색을 추가하여 스파이크 모양의 사구체 기점막 돌출을 관찰함으로써 확진할 수 있으며 잘리는 방향에 따라 거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만성으로 진행하면 사구체 경화증, 세관 위축, 간질 섬유화 등이 동반되며 드물게 초승달 형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역형광 검사에서는 사구체 기점막을 따라 과립상의 IgG와 C3 침착이 특징적입니다. 전자현미경 소견에서는 고밀도 침착물이 발세포 밑을 따라 관찰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조직에서도 황 PLA2 리셉터 항체에 대한 면역형광 혹은 면역조직 염색을 하며 감별에 활용하고 있으며 우측 그림에서 기점막 표면에 따라 황 PLA2 리셉터 항체가 작은 과립으로 염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점막 위의 족세포는 염색이 되지 않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다음으로 임상 양상입니다. MN은 발병 시 약 80%에서 신증후군의 임상 양상, 즉 단백뇨, 저알부민 혈증, 부종, 고지혈증이 나타나며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나타날 수 있고 단백뇨의 범위도 신증후군 이하에서 20g 이상으로 다양합니다. 초기 단계에 발견되는 경우 신증후군 증상 없이 우연한 단백뇨로 진단되기도 하며 30에서 50%에서 현미경적 혈뇨가 동반됩니다. 발병 시 대부분 혈압이나 GFR은 정상이나 갑자기 GFR이 감소된다면 신정맥 혈전증, 과도한 이뇨제 사용이나 ACE 이니비터, AIB 등 약제에 의한 GFR 감소 또는 간질성 신염의 동반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처음 MN이 확인되면 1차성 및 2차성 MN 감별을 위해 약제 노출 등을 포함한 면밀한 병력 청취와 혈청 검사가 중요합니다. 예후인자입니다. MN은 자연관회부터 말기 신부전에 이르는 다양한 예후를 가지므로 예후인자에 따라 치료 전략도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30에서 35%의 환자가 자연간에 이르며 지속적인 신증후군을 가진 환자의 30에서 40%에서 10년 내 말기 신부전에 도달합니다. 2021년 KDIGO 지침에서는 위험인자에 따른 진행 위험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MN의 진행을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인자는 단백뇨, 사구체 여과율,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 등 저분자량 단백뇨, 항 PLA2 리셉터 항체 농도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항 PLA2 리셉터 항체는 질병의 활성도를 반영하며 단백뇨의 변화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므로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표지자이며 관외나 신인식 후 항체가 증가한다면 재발을 예측할 수 있어 임상적으로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입니다. MN의 모든 환자에서 ACE 이니비터 AIB, 염분 제한, 이뇨제, 지질 강화제 등을 포함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신기능이 안정적이고 심각한 합병증이 없다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며 6개월간 경과를 볼 수 있습니다. MN은 특히 저알부민 혈증이 있는 경우 혈전증 위험이 증가하므로 예방적 항응고제 사용이 고려됩니다. 하지만 혈청 알부민이 2.5g/dL 이하이거나 혈전증에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출혈의 위험을 함께 평가하여 사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역 억제제는 예후인자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하고 득가시를 고려해서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단백뇨가 심하지 않더라도 항 PLA2 리셉터 항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자연 관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백뇨뿐만 아니라 항 PLA2 리셉터 항체의 변화도 면역 억제제 사용에서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경우 다음 약제들 중 장단점을 고려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MN의 치료는 스테로이드 단독 치료는 효과가 없으며 격월로 사용하는 콜티코스테로이드와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병합요법은 효과가 입증되어 고위험군의 표준 치료로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백혈구 감소증, 감염, 암발생 위험 증가가 있으며 누적 용량이 많을수록 젊은 환자의 생식 기능 장애를 초래하므로 사용 시 이득 대비 위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 리툭시마의 단백뇨 호전 효과가 확인돼 치매도 이상의 진행 위험, 헤메도 리툭시마 증가나 감염의 위험은 증가하며 조사 이상의 오미토 중화 치료들이 마사구로 칼신드롬 및 단백뇨 발병, 사사암도 이에 관한 영양 전시 재발 위험이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갑작성 고혈압,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와 스테로이드 병합 치료 또는 CNI 베이스 세라피를 6개월 이상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니멀 체인지 디지즈입니다. 미니멀 체인지 디지즈, 즉 MCD는 소아와 성인 신증후군의 주요 원인 질환으로 사구체의 발세포 손상으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소아에서 발생하는 신증후군의 약 80%를 차지하며 성인에서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MCD는 대부분 1차성이며 발병 기전은 불분명합니다. 일부에서 다른 원인에 의해 2차성으로 발생하기도 하는데 MCD를 유발할 수 있는 약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고 이 중 NSAID가 가장 흔한 약제입니다. 또한 호지킨 림프종, 백혈병 등 악성 종양에서 MCD가 병발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감염,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MCD의 병리 소견입니다. 소아에서는 MCD가 1차성 신증후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생각 없이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성인에서는 확진에 의한 신장 생검이 필수적입니다. MCD는 광학현미경에서도 이름처럼 정상으로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면역형광염색에서도 부채나 면역글로불린 침착은 거의 관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MCD 진단을 위해서는 전자현미경 소견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발돌기가 전반적으로 짧아지고 넓어지면서 서로 융합되어 결과적으로는 발돌기가 광범위하게 소실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상 양상입니다. MCD는 대체로 급격히 발생한 부종 및 체중 증가가 나타납니다. MN, FSGS와 달리 증상 발현이 급성이며 다른 사구체 질환과 달리 혈압은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합병증으로 신정맥 혈정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유관적 혈뇨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검사 소견으로는 다른 신증후군과 마찬가지로 하루 10g 정도의 심한 단백뇨, 저알부민 혈증 및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나타납니다.
신기능은 대부분 정상이지만 일시적으로 혈관 내 용적이 감소하여 급성심 손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입니다. MCD의 표준 치료인 스테로이드는 80% 정도의 환자에서 완전 간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스테로이드에 대한 초기 반응은 가장 중요한 예후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 시 완전 간화에 이르는 기간은 성인의 경우 50% 정도가 4주 이내에 반응을 보이며 10에서 20%는 12주에서 16주의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치료에 잘 반응을 하더라도 재발을 잘하는 것이 MCD의 특징으로 재발은 대부분 치료 종료 1년 이내에 일어나며 바이러스 감염 등이 재발에 관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초기 치료로는 성인에서 고용량의 경구 스테로이드가 추천되며 조절되지 않는 당뇨, 심한 골다공증 등 고용량 스테로이드 사용이 금기인 경우에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칼시늄린 이니비터 또는 저용량 스테로이드와 마이코페놀릭 애시드 아날로그의 병양요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인에서 많이 쓰이는 용법은 경구 프레드니솔론 1mg/kg을 매일 복용하거나 2mg/kg을 격일로 복용하는 것입니다. 최소 4주는 사용해야 하며 완전 간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최대 16주까지 이 용량을 유지합니다. 간에 도달한 경우 일반적으로 매주 5에서 10ml씩 감량하며 빠르게 감량할 경우에는 재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스테로이드 총 사용 기간은 적어도 24주가 되도록 합니다. 스테로이드에 대한 반응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백뇨가 하루 0.3g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완전 간에 50% 이상 감소하여 하루 0.3g 이상 3.5g 미만일 때 부분 간에라고 정의합니다. 간에 이후 단백뇨가 3.5g 이상 증가하는 경우 재발이라고 하며 6개월에 2번 또는 1년에 4번 이상 재발하는 경우 빈번한 재발이라고 합니다. 스테로이드 의존성은 간헤를 유지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16주간의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간헤가 오지 않는다면 스테로이드 저항성이 있다고 합니다. 스테로이드 저항성을 보이는 MCD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FSGS가 MCD로 오진된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는 레티날 바이오시 재검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발에 대한 치료입니다. 스테로이드를 중단한 상태에서 재발을 하게 되면 스테로이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발 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용법은 초기 치료와 같은 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지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후에 재발에서도 빈번하지 않다면 같은 방식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빈번한 재발을 보이는 환자와 스테로이드 의존성 환자의 경우 대체로 스테로이드로 간헤를 유도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2차 약제를 사용하게 되며 스테로이드는 감량하여 중단하게 됩니다.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가 더 낮은 재발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사용력이 없다면 이를 1차 약제로 선택하고 예전에 이를 사용하였거나 가임기 환자라면 다른 약제를 선택합니다.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의 경우 2에서 2.5mg/kg/day를 경구로 8에서 12주간 투여할 수 있으며 12주까지 투여해야 재발률이 낮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린은 3에서 5mg/kg/day, 타클로리무스는 0.05에서 0.1mg/kg/day로 1년 정도 투여하고 이후 점차 감량하여 총 1, 2년 정도 투여해 볼 수 있습니다. 리툭시맙은 인덕션 목적으로 주일에 375mg/제곱미터로 4회 투약하거나 1g을 2주 간격으로 2회 투여해 볼 수 있고 마이코페놀릭 에이시드 아날로그의 경우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은 1000mg BID, 소듐 마이코페놀레이트는 720mg BID로 투여합니다. MCD에서도 대증적인 치료 또한 필요한데 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저염시기와 이뇨제가 1차 치료가 됩니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ACE 이니비터나 ARB를 사용하며 MCD의 경우 높은 완화율을 보이므로 단백뇨와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대한 치료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알부민 정맥주사는 심한 저알부민 혈증이 있으면서 체액 부족이 동반된 경우 선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남윤 선생님, 저 1차성 사고체 기간
프로신을 MCD하고 MN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쌤, MCD 그 세컨드리 드럭 표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네. 요거 말씀하시는 건지요? 표. 예. 네. MCD 아 치료약제 말씀하신 건지요, 교수님? 2차성 원인. 2차성 원인은 MCD는 표는 따로 없었고 이렇게만 있었습니다, 교수님. 표 있었던 건 MN입니다. 세컨드 드러그, 사이클로포스마이드, 그 다음에 시에나 유니비터. 아, 치료. 네. 아. 치료. 역시 네, 요거. 이거 뭐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이게 저는 그 프리컨트리 릴랩싱 스테로이드 디펜던트에 그 CNI를 더 먼저 쓰는데 다른 선생님 어떠세요? 이 순서가 그런 의미가 아닌가요? 저도 CNI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니셜 도즈가 제가 이것도 궁금해서 이러는데요. 이게 KG당 0.1 per day로 이 옵션으로 해도 되고 3에서 5mg 옵션으로 해도 된다 이 말인 건가요? 사이클로스포린은 3에서 5고 타클로리모트는 아. 0.05에서 1mg입니다. 아, 네네. 죄송합니다. 왼쪽을 못 봤네. 이게 아마도 그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MCD 프리퀀트리 릴랩싱 같은 경우에 솔직히 올드 에이지에서 잘 안 오잖아요. 영 에이지가 많아서 아마 우리가 결국은 선택하는 게 CNI가 더 퍼스트라서 아마 이렇게 돼, 그 제가 그냥 익숙하기를 CNI로 익숙해 있는 가능성이 많겠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쓴 환자도 있는데 솔직히 그 환자도 결국은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이걸 정말 써야 되나 아깝다 뭐 이러면서 썼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의미면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이마 교수님 이제 코멘트 있으시면 뭐 예, 강의 감사합니다. 그 MGN일 때 그 리스크 스트라티파이 네 단계로 돼 있죠. 아마 그 거기에 이제 리스크가 뭐 하이나 베리 하이 이런 경우에 걱정하지 말고 빨리 치료 도입을 시작 과감하게 한 게 좋겠어요. 내 환자인 경우에 아마 하이였다가 베리 하이로 넘어가는 이런 환자들도 있고 해서 치료 옵션이 줄어들고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밖에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환자도 있었고 해서 신속하게 결정하고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를 자주 쓰게 되는데요. 그게 주다 보면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아마 안 나왔지 싶은데 그게 맥시멈 큐뮬러티브 도즈를 이제 뭐 사이드 이펙트에 따라서 이렇게 뭐 30g, 50g, 뭐 80g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주다 보면 하염없이 주다 보면 막 뭐 엄청 많이 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까지 몇 미리 아니 몇 그램 줬다 이런 걸 조금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다 보면 1년 내내 주고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피로를 줄 때 그런 경험 하신 교수님들 안 계신가요, 혹시? 체크를 정확하게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남겨놓긴 하는데. 예. 저는 이제 약 처방할 때 그 새로운 약 처방하면 거기다가 꼭 메모를 이제 since 언제부터 이렇게 했다 이거를 이제 메모를 남기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교수님하고 똑같은 이유에서인데 그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스테로이드, 뭐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 CNI 이런 거는 아예 처음 처방 딱 들어가면 날짜를 딱 클릭할 수 있도록 해두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것 같네요. 이해 말해. 시작 날짜도 써놓고 이제
사이클로포스모니드는 누적 용량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 때마다 아 오늘은 몇 그램쯤 줬네 대충 좀 기억하고 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펠로 선생님들이나 다른 선생님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교수님 저 전임이 김양현입니다. 예. 질문이 있는데 그 혹시 GN에서 뭐 NCD나 MM 말고도 스테로이드 사용하는 경우에 그 보통 경구로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데 혹시 IV 펄싱을 해야 되는 경우나 그런 게 따로 있을까요? 어느 디지즈 때요? NCD도 그렇고 MM도 그렇고 펄싱을 IV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게 레지맨이 뭐 예를 들어서 폰티첼리 레지맨 뭐 MN 같은 경우 특히 스테로이드 MCD 같은 경우는 사람 이름 붙여서 그 레지맨이 없는데 특히 뾰족한 치료 방법이 확실하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사람 이름 붙인 레지맨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그 MN 같은 경우 폰티첼리 레지맨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거기 레지맨에 그 사람이 IV로 제 기억에 지금 IV 레지맨에 있어요. 그분 그 MN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속 처방을 내가 어떤 의사의 약속 처방을 끌어당겨 오는가에 따라서 그 IV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LN일 경우 루푸스 네프라이티스 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나 뭐 이런 IV로 하지 않는데 스테로이드 펄싱을 위해서 입원을 외래에서 줘도 되기는 하겠구나. 네. 일단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반론이긴 한데요. 그 IV를 주는 경우는 이제 신기능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때는 보통 주죠. 예를 들어서 RPGN의 패턴을 보인다든지 이런 경우겠죠. 그리고 하나 팁인데, 내가 환자가 되어서 의사를 만났을 때, 예우를 의사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때, 그 라포가 굉장히 잘 형성된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어떤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 예를 들어서 GN인 같은 경우에, 바이옵시 결과 보는 날이 그날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날에, 당신 MN, 멤브라너스 GN이 진단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3분의 1은 그냥도 좋아지고, 3분의 1은 그냥 놔두면 계속 나빠지고, 3분의 1은 치료 효과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떠한 치료 퍼센티지 안에 들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은 환자 랍보나 의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진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다희 선생님 발표 잘 해주셨고, 아마 이게 주요 발표 내용 중에 하나 보시면, 무증상, 신장질환의 임상 표현형 중에 지금 보시면, 최근에 요 신장학 교과서에서도 바뀌었던 게, 예전에는 그냥 무증상 요의상이라고만 돼 있다가, 거기에서 유관적 혈뇨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5개였다가 6개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6개로 돼 있고. 나머지는 내용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증상 요의상인데 현성 혈뇨가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떨어져 나온 것 같고. 설명, 제가 이게 오늘 학생들 이제 강의하면서 최근에 준비하면서 이렇게 바뀐 것 학생들한테 그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요즘 생각 드는 건데, 마크로스코픽 해마추리아는 진짜 뭔가가 있다. 그래서 끝까지 1차 검사에서 저기 안 나타나도 끝까지 뭔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하에 사사시 뒤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유럴로지 통해서 비뇨기과 통해서 나한테 왔지만 다시 비뇨기과를 보내는 그런 일이 생기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큰병 놓치지 않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상 저그뭐 통상 혈뇨 나왔을 때 현상 혈뇨가 나오면 뭐 나이가 30세, 50세 이상, 30세, 40세 이상 되고 흡연 있는 특히 남성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캔서를 반드시 생각하러 돼 있고 예전에도 그런 환자 와서는 70대 남성 환자였고 현상 혈뇨가 나왔다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초음파를 블레더를 찍었는데 정말 콩알보다 더 작은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너무 작아서 근데 그냥 보냈는데 바이옵시 하니까 진짜 방광암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뀐 책에도 현상 혈뇨가 나왔을 경우에는 사고체 기원의 혈뇨가 아닌 게 확인이 된다 하면 비뇨의학과적 검사를 샅샅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현상 혈뇨가 뭐 콜라색이든 와인색이든 프레시폼이든지 간에 현상 혈뇨가 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럴로지 그 이발루에이션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케이스 생각나는데 우리 병원 교수님 사모님이셨는데 간호사시라 가지고 그쪽 이제 단위 근무하는 병원에서 이제 계속 UA를 팔로우를 하신 거예요. 이제 RB 그 마이크로스코픽 헤마투리아가 이제 나왔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 그냥 얼마 안 나오니까 마이크로스코픽이니까 그냥 일반 초음파 검사만 하고 팔로우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팔로우를 한 3개월 한 번씩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에 오셨을 때 저희 병원에 다른 일로 왔나? 하여튼 그렇게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현미경 혈뇨에도 매니가 나와서 제가 의뢰인은 과잉 진료를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CT를 찍었는데 디스탈 유레터 캔서 진단받아 갖고 수술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RBC 매니 절대로 그냥 뭐지 별로 심상치 않게 봐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우리 실제 에이심토마틱 마이크로스코피 헤마추리아 진짜 뭐 100명 정도 왔다 이러면 진짜 병 있는 사람 몇명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끈질기게 그 중에 RBC가 매니가 나왔다든지. 마이크로스코픽 헤마추리아의 에피소드가 조금이라도 있었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진짜 의심의 눈초리를 가득 가지고 진료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정 교수님 말씀 너무나 멋고요. 육안 혈뇨는 물론이고, 미세 혈뇨도 아주 뭐, 10대, 20대 이런 사람들 아니면, 팔로우를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하십시오. 내 환자 얼마 전 얘기인데, 크레아틴이나 1점대 조금 높고, 뭐, 혈압 있고, 뭐 미세 혈뇨 있고 그런 분인데, 1년마다 팔로우 하는 분인데, 시스트 조그만 거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찍어 보니까 2년인가 3년 만에 새로 찍어 봤더니 캔서가 나왔어요. 키드니 캔서. 그래. 그냥 괜찮다고 도장 찍으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저 일반 비뇨의학과 검사를 한 경우 이제 안 나올 경우 사고체 기원을 의심이 돼서 조직 검사를 한 경우에 보통 이제 뭐 마이너 체인지 내지는 특히 이제 EM상에서 이렇게 심페이스먼트인지 그 부분 그럼 최근에 그래도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심페이스먼트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아마도 환자 병력 조치를 하면 아마 알파워치 꽤 많지 않을까. 실제로 원인 모르는 CKD 환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유전 질환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저희가 관심 있게 좀 보면 유전 검사를 좀 내기 시작하면 아마 알포트 신드롬도 상당히 안 나오겠나. 지금 신장에서도 상당히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혈뇨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조직 검사 또 EM 잘 보는 게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광고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낙연 선생님 공유 풀어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보이시나요? 예. 예. 네. 다음 주는 10월 달입니다. 벌써 9월이 다 지나고 10월 7일 허소윤 선생님이 발표해 주실 거고 다음 주간도 PK 선생님들 특성화 실습 주간입니다. 오늘 아마 10월 1일이겠죠. 내일이네요. 내일 아마 저녁 때 아마 트랜스플란트 온콜로지 그 아마 등록하셨으면 아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20일에 장기식 세미나 신이식 환자에서 이모셔널 스펙트럼에 대해서 차유정 교수님 발표 예정이고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교수님 또 여러 선생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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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